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입니다. 라싸의 포탈라 궁 앞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곳에 우리 한국인 조선족 가이드인 김광 씨가 나와 있습니다. 김광 씨로부터 포탈라 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탈라 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뒤에 궁전, 우리의 터번나라 시대 기원 7세기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터번나라 33대 왕 채탕지구에서 수도를 라싸를 옮기시고 포탈왕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두 분 공주를 모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당나라에서 문성공주, 또 하나는 우리 네팔의 부리부티 공주. 네. 그래서 이 궁전은 우리 두 분 공주를 위해서 세우신 건물이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포탈왕을 보시면 여기 중심에 붉은 곳이 있죠. 네, 붉은 곳은 우리 그 당시에는 붉은 곳만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흰 건물 또 지어졌고요. 터번나라 시대에는 여기 왕들이 사는 송진간포, 그리고 34대 왕 승승더잔, 이렇게 왕들이 42대까지 여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터번나라 시대 끝나신 다음 달레라마 시대에 와가지고 공궁을, 그러니까 지금 보신 붉은 건물에서 정치 사무를 보셨던 곳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14대까지 안에 침공, 그러니까 침실 다 있거든요. 포탈라궁은 우리 겨울 궁전이라고 하십니다. 딱 겨울만 우리의 달레라마 여기에서 거주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희은 것을 보시면 우리 달레라마의 침실입니다. 희은 것은.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17세기의 모습이시거든요. 5대 달레라마 와서 여기에 백궁을 지었었거든요. 희은 것은 백궁이시고 붉은 것은 궁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합쳐서 1999칸이 있거든요. 모두 포탈왕궁 방을 보시면. 그래서 붉은 곳은 불교 행사하거나 그리고 정치 사무를 보시는 곳이고, 그리고 백궁문은, 희은방문은 우리 역대 달레라마 침공이었습니다. 침실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여기에서 거주하고, 겨울궁전에서. 그리고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우리 여름궁전 러브링카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